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에 살고 있는 강효선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영주에 살았거든요. 영주에 살았는데 이제 어머니는 너무 이른 제가 4살 그 무렵에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이제 제가 9살에서 10살쯤 그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천이 친척분 집이라서 친척분 집에 와서 살게 됐는데 이제 그것도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네, 일찍 집을 나와서 독립하게 돼서 살고 있죠. 일단 집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나왔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그큰 집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일단은 나를 못 찾는 데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서울로 이제 무작정 올라가가지고 이제 직장을 잡고 살았는데 연고지가 없다 보니까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일하고 뭐 그때 한창 너무 힘들어서 그때 막 네, 죽을까? 이 생각도 많이 했었죠. 점집을 처음 간건 이제 아기 낳고 나서인데, 아기 낳고 나서 이제 워낙 힘들게 부모님 없이 힘들게 자랐는데, 아, 결혼 생활해서는 조금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결혼 생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다 해가지고 뭐 다른 종교도 믿어보고 뭐 다른 어른들한테 조언도 구해보고 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이제 처음 그냥 제가 스스로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간 데가 점집이었어요. 처음 갔었을 때는 조상님들 중에서 이런 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셨을 거다. 그거를 좀 타고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계속 힘드니까 점집을 계속 찾아다녔거든요. 다녔는데, 뭐, 한 10군데를 가면 10군데 다 그런 사준, 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두 군데는 이제 정말로 진지하게 자기 제자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중에 뭐세 군데는 그냥 조상 바람이 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아직 때가 아니라서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귀문이 열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뭐 꿈을 좀 꾼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어요. 꿈도 이제 가끔 가다가 꿈을 꾸는데 그 꾸는 꿈마다 조금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꾼 꿈인데 이제 시골집 같은 방이었어요. 시골집, 그 옛날 시골집 막 문풍지 발라놓은 그런 방에 이제 할머니, 저, 오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기 대각선에 방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너무 껌껌한데 거기 사람이 앉아서 우리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너무 무섭다라고 느껴가지고 막 울고 막 할머니한테는 빨간색 팔찌를 주고 오빠한테는 초록색 팔찌를 주고, 제발 이거 놓지 말라고, 제발, 울면서 막, 애원을 하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꿈 깨고, 그리고 뭐, 초록 색깔 도마뱀이 나오는 꿈도 꾸고, 아니면 뭐, 물가에 있는 꿈도 꾸고, 제가 막 물에 이렇게 누워있어가지고, 그 물에 누워있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예. 네. 그런 꿈도 꾸고, 그랬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잔병치레 그리고 좀막잘 아파요. 자주 아파요. 자주.
그러니까 몸에 기운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막 엄청 아프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몸 아픈 데는 없어? 저 그냥 뭐 이유 없이 자주 아파요. 잠 잘 자? 아니요. 못 자지? 네. 그러니까. 우울해 죽겠지? 네.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맞아요. 이게 네 마음인지 어떤 마음인지 꿈도 맨날 꿀 거고 맞아요. 그치? 그래서 아이하고도 잘할 때는 네가 엄청 잘하는데 보니까 싸울 때는 또 같이 싸운다. 맞아요. 애가 어른이야? 어떻게 뭐 신랑처럼 기대? 그치? 아, 효순 씨를 보면 신감으로 되게 많아. 신감으로 되게 많은데 이제 조상이 어떤지 어떤 신이 오는지 또 시댁에 아들을 낳잖아. 주력이 어떤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그치? 혼자 살면서 어차피 신감으로 있으니까 첫째는 명이 없는 네 사주가 명이 없다 보니까 부모한테 사랑을 다 못 받고 네가 어쨌든 할머니 밑에 크든 뭐 다른 사람 밑에 크든 부모하고 인연이 없다. 그래서 네가 많이 외롭고 모든 선택도 네 스스로 해야 되고 네가 눈치를 하잖아. 우리 사람이 눈치껏 사랑받기 위해서 네 나름 애를 막 쓰는데도 네 마음에는 맨날 엉어리가 져 있는 거야. 맨날 혼자인 것 같고 누가 있어도 외롭고 고달프고 어떤 선택을 해도 의논할 데가 없는 거지. 그래서 네 스스로 결정하고 그 책임도 네가 져야 되고 이 악물고 네가 살라고 그 사람에 대한 배신, 사람에 대한 상처가 왜 이렇게 눈물 나냐. 상처가 너무 큰 것 같아. 그게 뭐 가족이든 뭐 친구든 이런 상처들도 막 겹쳐서 네가 애기 아빠 애기 아빠하고는 진짜 네가 올인을 하다시피 그렇게 살았던 것 같다. 근데 그 또한 상처가 되니까 네가 좀 멘붕이 온 것 같고 더 많이 지금 현재로서는 힘이 들고 심신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 또 네 나이가 있고 시댁적 이시가정에서도 아이를 보면 이제 건강하게 자라려면 네하고 조금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 네 아들이니까 당연하겠지. 그렇다 보면 이 아이의 명을 잇기 위해서라도 잠시 부부간에 떨어져야 되는 그 땜을 부모가 한단 말이야. 네 혼자 아이 키우는데 뭐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기운이 좋고 네가 조금 모든 게 안정이 돼야 자식한테도 네가 좋은 기운을 줄 수 있지. 네가 성격은 되게 밝고 긍정적인 아이는 분명한데 이런 기운들을 꽉꽉 누르니까 그게 신인지 조상인지 네 살아오면서 상처가 됐든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네를 계속 치고 있어. 그래서 어디 가서 전보를 안 다녔어?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니까 신받으래? 다 대부분 다 그런 끼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두 군데는 진짜 정말 진지하게 자기 도와줄 테니까 자기 제자가 되라 그러고 아니면은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뭐 그런 거라 그러고 몇십만 받으면 다 잘 된대? 뭐 돈을 뭐 얼마를 벌고 막 불리는 무당이 될 거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네 노력 없이 뭐 되냐. 근데 신이 계신 건 맞지만 조상도 풀리고 어떤 집안의 벌들이라는 게 있지. 안 좋게 가셨으면 그거를 다 풀어야 그 조상 위에 신이 계신데 이 신들도 니한테
줘서 뭐 무당을 시켜서 점을 보게 하든 불릴 수 있든 하지만 신이 계셨으니까 네가 건강하게 이때까지 잘 살았던 거야. 그분들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네가 부모 사랑은 다 못 받고 힘들게 살았지만 네 개인적으로 네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그거 외에는 네가 그래도 운이 따르는 편이었다. 쉽게 학업이든 뭐 직업이든 이때까지 그거 빼고는 네가 그래도 원만하게 조금 이뤄왔다고 생각하면 바지거든. 근데 이제 그게 자식을 놓고 어느 가정을 이루고 이만큼 또 오다 보니까 충을 지금 맞으니까 네가 28, 29 이때부터 자꾸 바람이 드는 거야. 인생이 그네를 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계속 흔들리니까 네가 점도 보게 되고 왜 이럴까 이제 찾게 되는 거지. 너도 항상 생각하잖아. 신 때문인가?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신을 안 받아서 이렇게 사나? 내가 신기가 많아서 내 주위에 다 그렇게 됐나? 모든 게 네 신과 연결고리가 다 돼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주장으로 네 인간적으로 엄마로서 뭐 할 수 있는 게 조금만 안 되면 신 탓이고 네 의지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신만 오는 게 영적 기운을 지금 네가 잘 타는 건 맞지만 어떤 영적 기운이 와서 조상인지 귀신인지 신인지를 판단해서 네 가는 길을 오늘은 판단 한번 내줄 테니까 마음 딱 독하게 먹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정리정돈이 조금 돼야 네가 살아갈 힘이 생긴다.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조금 길을 열어줄까 하고 온 거니까 신에 너무 꽂히지 마. 나머지는 구당에 가서 또 정리를 하면서 해줄 테니까 네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아들하고 잘 살아야지. 이게 정말로 제 인생을 바꾸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냥 지금은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그렇고 확신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전에 점집에서 자기 제자가 되라 했을 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만약에 내가 정말로 준비가 되고 내가 그런 걸 할 만한 사람이 되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게 내가 살 길이고 그게 우리 아들이 살 길이고 하면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지금은 딱히 이렇게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진 않아요. 네. 자 오늘은 해오는가 이민년이요 달의 월생은 정월이라 예. 일진을 잡아 25 날에 우리 충북 제천시라 왕암동화 대동안에 우리 열축생에 나는 이시가정이고 임신생에 나는 강시명당이다. 갑오생에 나는 이시군자 이시가정 강시명당. 오늘 제천까지 와가지고 우리 이시가정 밝혀보자. 강효선이 어디 가면 신을 받으러 간다네. 신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나. 대답을 해라. 모르겠어. 왜 신청했는데 이거? 알고 싶어서? 그 신 받으라면 받을 거가? 좀 받아야 되는 마음 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 반. 너 누구나 다 그렇지. 신 받고 싶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노 여기. 만약에 신이 와서 네 보고 제자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자꾸 금전에 손실을 주고 네 꿈에 손몽을 주고 어떻게 하라고 꿈을 주시는 건지 어떻게 하라고 가정을 가졌는데 자꾸 고안이 들고 돈 때문에 손재가 나고 싸우지도 않아야 될 일을 자꾸 싸움이 시작이 되고 결국은 끝에는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깨지게 되는지 너가 인간은 잘못 없는데 다신 탓이고 조상 탓이야? 그지? 그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신가물은 신께 없는 사람 없다 세상 천지에 네 오장육부 육천마디 맑은 정기 예감 육감 직감 없는 사람 없지? 그지? 그 감각을 잘 살려서 어떻게 쓰느냐 중요한데 신기가 진짜 많아서 신가물이 많이 내려와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유 없이 아픈 사람이 있고 그지? 올 때는 다 이유가 다 달라 그러면 너도 신가물이 있어 그렇다면 오늘 신가물 걷어주면 되고 그래서 신의 목적이 너 살리러 온 거다 어떻게 하면 너는 사라질지 오늘 판단 내는 거야 그래서 효선이가 제자로 가야 된다 하면 언제쯤 하자 하시면 네가 준비할 마음이 있는지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 건지 그걸 묻는 거야 스님이 이제 생각해봐. 네 인생이야. 아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게 아니다. 첫째 이가정 명당에 그래 어디 가면 신을 받아야 된다. 신가물이다. 신만 받는다고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으며 무당들이 왜밥못 먹고 사노? 그럼 다 연거마다 소리 나야 되고 가는 곳곳마다 무당 한둘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무당이 많이 나겠니? 그지? 다 무당하라고 오는 신은 아니야. 오늘 그래서 이 시가정 강시명당 어떤 신명이 들어서서 이가정 명당 지켜주시는지 판단 내고 어떤 조상이 앞을 서서 이렇게 울음을 짓는지 판단 내고 그리고 이 집에는 어떤 부정이 걸리고 어떤 영정이 걸려서 너희들 마음이랑 상관없이 하는 일마다 노력 끝에 파괴가 들고 부부간에도 이별 들고 직업에도 환란이 드는지 찾는 날이다. 그래서 부정신령이 모시고 영정마누라 모실 때 잠시라 내려갑시다. 오늘날에 이렇게 이시가정 강시명당 부정신령이 모시고 영정마누라 모셔다가 이가정 명당에 조상부정, 조상왕래 영실부정, 가망부정 아니시냐. 다 뒤로는 가망이 걸린 거, 앞으로도 부정이 걸린 거. 오늘 차례차례 윤시제자 열두신장의 원력으로 모시고 갔고 창부대신 동참하고 애동참부의 제자들 다 합사하여 부정영정 다 가려갑시다. 시가전 강시명당 부정영정긋자니 한쪽 어깨는 상문을 걸고 니 어깨에 한쪽 어깨는 영산이 걸렸다. 이 얘기는 뭐냐? 자, 상문 난지 얼마 안 됐지 집안에. 그래 시댁에 모친 열에 눈물 짓고 앞을 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는 니 몸이 다 아프다. 대답을 해줘 효선아. 맞으면 맞다. 뭐. 그래서 상문에 걸리다 보니까 이때까지 잠자던 기운들이 우리 강씨 부인한테 깨운다는 얘기야. 상문 주당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우울하고 죽고 싶고, 좋은 기운보다는 맨날 우울하고 힘들고 모든 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또 하나는 영산이 걸렸다. 들었으니, 너희 부친열에 친정에 아버지. 타라, 타라, 내 타라. 내 새끼야. 너하고 내 새끼들 지켜볼라. 아무리 노력해도 내 신세야. 어쩌다가 간다 온다 소리도 못하고 가고 보니 어떻게 살았냐. 이 칼날 같은 세월에 어떻게 살았냐. 아버지가 몸이 없고 네 앞에 없어서 이때까지 너 따라다니면서 네 잘못될까
너 심소사했다. 그래 사고로 급살같이 간다 온다 소리도 못하고 가고 보니 너를 두고 어떻게 갈까. 세월이 10년이 지나고도 흘렀다 해도 내가 갈 수도 없고 네가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너 이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스담스담 많이 보고 싶었냐? 힘들어도 아빠 찾고 슬퍼도 아빠 찾고 날이 끔끔해져도 아빠 찾고 아빠 껌딱지였던 너가 아니냐? 조금만 무서워도 아빠한테 전화하고 뭐만 해도 아빠한테 전화하던 네가 어린 너를 주고 내가 가도 초생길을 갈 수가 없었다. 그거 오늘 우리 딸애기랑 한번 풀어보자고. 이렇게 걸리고 또 하나 아버지가 들어오시니까 모친이라 하신다. 엄마. 기억이나 나나. 갑시다. 심하게 우울증 엄청 심했다. 나도 죽으려고 그래 죽은 게 아닌데 꽃 같은 네 이제 꿈을 그리고 엄마 아프면 그래도 와서 따주던 내 딸 두고 어떻게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냐. 엄마가 좋게 못 가다 보니 그렇게 영산에 걸리고 조상도 받아주지를 않고 조선길도 열어주지 않으니 중천에 떠돌면서 네가 어릴 때부터 나도 따라갈래. 아빠 그러고 나서는 더더욱 힘들면 데리고 가라. 안 했냐? 그게 벌써 사자가 자꾸 이렇게 앞을 가려서 조상들 인도했던 사자도 되지만 이 기운 끝에 니한테 계속 오니 좋은 날이 별로 없었다. 이 기운을 이렇게 이 영상고다 조상이 좋은데 막 못 가고 이렇게 네 어깨에 걸치고 있으니까 항상 진 눌리는 것 같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그지? 머리 아프 한번 아프기 시작하며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오늘은 이 정성 받아 네 마음에도 하늘에 엄마 아빠 별대 너 지켜줄 터이니 용기 내라. 알았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망부정해서 부모친 진짜 제일 많이 걸려서 우리 강씨 부인 양조 어깨 걸려있는 거 영산부정, 상문부정 또 이시가정에 개를 먹었다 다뤘다 개견부정 거덕하고 살생아부정 다 거덕하고 삼신의 부정 자꾸 따라든다 이런 말 알아듣지 유산한 적이 있는지 유산이 됐는지 삼신부정 그게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있는 거 삼신부정 따라드는 거 너 오장육부 6천마리에 놀던 부정 오늘 썩 걷어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 된다.
자, 오늘 이 시가죠. 강신명당. 첫째는 너희들이 명이 없으니 명땜 한다고 네가 이 꼴저꼴 다 겪고 살았다. 오늘 이 정성에 칠성의 강씨가정도 대대로 빌던 집이고 이씨가정도 불사를 많이 하고 빌던 집이다. 이씨가정을 둘러보니 개종바람이 들고 교회 갈 사람은 교회 가고 그래서 이런 부정이 들으면서 상문 부정이 너무 앞을 쓰니 우리 임신생에 나는 강씨 기주 제자는 맞지만 불리기 힘들다. 업양으로 들어오고 네가 무당하기 힘들다고 공덕을 드리는 그냥 빌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업으로 한 번씩 힘이 들며 조상 봉천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무당을 되는 사람은 아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런 방법도 알려주고 도와줄 것이니 그래 알아. 짐작하고 두 개 다시 뽑아. 하나.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명, 이거는 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빌고 살고 때가 되면 뭐 조상도 위해주고 풀어주고 하면서 살아야 이건 소원 성취 뜻이다. 그렇게 사는 중생이야. 알았지? 제자라면 자꾸 좀 더 무당하는 거 싶었어.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 무당을 하거나 신을 받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마음은 접어둬라. 그래서 이만큼 맑게 닦아서 도와주고 길문 열어서 우리 이시가정 강신명당 길문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시고 상단실을 찬성하리라. 오늘날의 이시가정 우리 강신명당 그래도 이렇게 정성을 드렸는데 산신의 문도 열어야 되고 팔도명상 도당찬항 길문 열어서 천상옥경 길문 열고 24방 서른석자 대천항이 길문 열어 일광칠성 월광칠성 일광찬항 월광찬항 1월성신인데 모시다가 명주도나 일곱칠성님 손길 잡고 재성님네 손길 잡아 우리 첫째도 이시가정 강심이다. 첫째는 건강. 올 한 해에 사고 없이 우리 대주 어디를 동서남북 어디 다녀도 사고 없게끔 도와주시고 갑오생에 나는 우리 군자방사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길을 다니더라도 사고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강씨 부인은 첫째는 건강으로 맑은 정신 그지? 맑은 기운 돋아서 그래서 칠성에서 명을 점지하고 재승에서 복을 점지하고 산신인네 길문 열 때 우리 대주 양주학교에다 힘 실어서 우리 대주 마음먹고 떠먹은 대로 우리 강씨 기주 마음먹고 떠먹은 대로 부부간에 화합해서 어려운 게 있어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정성이다. 그러니 오늘날에 산신인네 모시고 칠성인네 다 모셔서 도당천왕이 길문 열어 갑시다. 모시고 예. 다 칠성님네 모시기 전에 예. 벌써 내가 왔지? 예. 내가 이시가정 이시가정의 시댁에 다 조모 할머니 예. 대주를 통해서 할머니 그 위에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 두 분 들어본 적 있나? 그래서 빌던 할머니 앞을 서고 강씨가정에 강씨가정에 너가 외갓집에도 빌던 할머니가 계시고 그지? 친가에도 빌던 할머니가 계신다. 이 빌었던 할머니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제자 한번 만들어보자고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너한테
맨날 왕래를 하니. 오늘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을 받을 수도 있고, 그지? 그래, 신도 만나볼 수 있고, 얼마나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잠을 설쳐가면서, 잠못 자가면서 기대에 이렇게 부풀어 있었는데, 신 받지 말아요. 길이 상했어, 우리. 그래서 이렇게 빌었던 할머니가 아무리 도와주러 왕래를 하고 있어도 다 조상 주력이야. 그리고 여기는 이씨 가정의 주인공이지. 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씨 가정에서는 꼼짝을 안 하고 벌써 우리가 이렇게 앞을 서서 바람을 자꾸 넣었던 거 오늘은 잡혔다. 닦아 가야 되고. 그래, 네 정신이 맑고. 뭔가 생각을 해도 판단을 해서 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바람을 넣었던 거 대신 이 손끝에 지문이 닳도록 이렇게 아들 살려주세요. 건강 주세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요렇게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거는 안 변한다. 그래서 불쌍해서, 우리 손님 불쌍해서 이렇게 앞을 가리고 이 칠승에 매여 있는 거 오늘은 그래마 이렇게 닦고 가고 칠승의 벌이 이렇게 들고 누리곤 비리다. 많이 들어오는 거써 걷어주마. 그렇게 해서 이시가정 항심양다. 올 한해는 인간을 두고 근심이 들고 사고가 드는 거 맞고 가고, 이 정성 끝에 너라도 정신을 조금 차려서 일신성불 몸이라도 좀 건강하게 도와줄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고, 어디 가면 다 신을 받아라 어쩌고 신 얘기만 계속 하니까 허주허신 유산했던 태아령 이 들고, 그다음에 아버지 쪽도 마찬가지고 너그 신랑 쪽도 어머니가 그랬는지 들면서 애기들이 니한테 제일 많이 온다. 동자다 선녀다 이름을 짓고. 그게 니는 나이가 들수록 애기가 돼가고 기몽하지. 그래서 진짜 동자도 있지만 이렇게 애기들이 벌써 앞을 서서 우리 아들보다 못하게끔, 생각도 어떤 날 아들보다 못하게끔, 금방 하던 것도 다 까먹고 할줄 알면서도 그때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아들 보고 시키고, 그래서 의지하고 사는 게, 니한테는 벌써 애기들이 완전히 진을 친다. 그래서 먹고 자고 니 좋은 거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니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이해돼? 니 진짜 마음은 돈도 벌어야 되고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막 이런 게 있지만, 얘네들이 앞을 탁 막으면 아무 생각이 없다. 되겠지? 나 없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줘. 당당하게. 당연한 듯이. 신랑이니까 니는 그렇게 사정 모르겠고, 니 힘든 거 모르겠고, 난 살아야 돼. 건들지 마. 이렇게 좀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애기처럼 이렇게 하는 거 오늘 써 걷고 나면, 그래도 우리 강씨 기주 좀 용기 내고, 아들하고 살아가면서 힘이 되고, 니가 혼자 키운다 해도 큰애안 먹게끔 직업길 열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해라. 2개. 두 개만 뽑아. 알았어. 그리고 우리 강씨 부인을 보니 몸이 추웠다, 더웠다. 한기 든다. 그러니 조상 라인에서, 이 조상이거든. 조상이 너무 앞을 쓴다. 니는 돈, 살아도 돈, 죽어도 돈, 현실에서는 그거밖에 생각 안 하고. 현실이야, 그게. 하지만 이 조상에서 벌써 수사를 갔던 조상, 선생님이 풀어줄 건데, 수사를 갔던 조상도 벌써 선녀라고 니한테 17, 18, 20살 이쪽 되는 영가가 네 앞을 탁 서가지고 오니까 한기가 들었다가 어떤데 씻는 것도 싫고 귀찮다. 만사가 귀찮고, 밥하는 것도 귀찮고, 어지르는 것도 싫고, 치우는 것도 싫고, 아니냐? 뭐 조그만 일거리라도 생기면 짜증부터 나고, 자다가도 한기 들고, 그렇게 해서 수사를 기원, 이 조상을 오늘을 잘 닦아주고, 너무 풀고 나면 괜찮으니, 그리하라. 다신 아니고 귀신! 알았니? 그래서 내한테는 조상 바람이지, 신이 아니었다, 이 얘기다. 그래서 닦아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 신. 감고 편안하게.
평안하게. 엄마도 풀고 가고 아버지도 풀고 가라고 마음속으로. 넌 좋은 데 다 가시라고. 얘도 잘 살겠다고. 알았지? 그런 마음으로 하자. 대신분 참담은 빠르게 하고 실컷 푸세요. 그래. 그렇지요. 못 지켜줘서 미안하고. 니라도 잘 살아라. 맞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살고 엄마 못다 산 거 너 다 줄 테니 너는 잘 살아라. 예.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죽었어도 네 옆에 있었는데 행여나 가시 손댈까 행여나 네가 칠까 노심초사하면서 이날까지 지켰다. 네가 널 두면 어떻게 가냐. 맞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발걸음 안 떨어지지요. 그래도 아버지 엄마 손잡고 이제 좋은 데 가서 꼭 많이 닦아서 그때 오세요. 그때 또 딸에게 지켜주면 되잖아. 지금은 아버지 엄마가 아플수니까 다른 신들이 못 지켜주고 조상들이 자꾸 왕래하며 아프다 걱정되지요. 그래서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 효선이도 엄마 아버지 이제 좋은 데 보내드리자. 가요. 아유, 이제 좀 풀리십니까? 이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딸이 건강하게 살게끔 엄마 아버지가 해줄 수 있죠? 그럼요. 해줘야죠. 그럼요. 그래서 많이 우리 딸에게 잘 되라고 공 많이 드리세요. 영산에 걸리고 선왕에 걸리고 노중에 걸린 거 다 풀어 드릴게요. 예. 네가 이걸 다 놀았다 싶으면 네. 이렇게 해서 조상 옷에 놓으면 된다. 빠졌어? 선녀 한다며? 어? 네가 어디 가면 자꾸 앞을 서가지고 선녀처럼. 자, 우리 이시가중 강신명당 이시가중으로 이제 이시 대주한테는 고모 할머니뻘 돼 보인다. 청춘에 일찍 가고 지안고에 걸리고 약사고에 걸리고 청춘에 벌써 20살 이쪽 쪽으로 가다 보니. 그게 한이 되고 원이 되어 우리 대주한테 많이 왕래하고 우리 효선이한테도 왕래했던 원한기. 그래서 혹시나 신 얘기를 자꾸 하니 행여나 가서 나도 꽃 대신 한번 해볼까 선녀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많이 따라다녔다. 그런데 어딜 가도 안 알아주고 안 찾아주니까 자꾸 삐지는 격이고 절하라 해도 절하기 싫고 몸 힘든 건 하기 싫고 그래서 마음 상하게 많이 했고 나는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이쁘니까 꼼짝도 못하게끔 우리 효선이한테 그지? 오늘은 가자. 힘없이 그렇게 다 이렇게 다 힘없이 그렇게 오니까 효선이도 힘이 없잖아. 나 예쁜 거 좋아해. 그치? 예쁜 거 좋아하니까 우리 기주한테 와서 예쁜 옷 사입자 예쁜 거 하자. 돈 없어도 사고 싶은 거 사야 되고 가지고 싶은 거 가져야 되고 남들이 하면 한 개쯤 나도 있어야 되겠고 그지? 청춘에 가다 보니까 그걸 다 못한 게 한이 되고 원이 되어 우리 기주한테 와서 그걸 한번 풀어보자 왔었어?
많이 했지, 그동안. 얘가 예쁘게 생겼죠. 예쁘게 생겼어? 맞지. 근데 이제 그만해. 우리 기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그런지 어떤 마음에 그런지 사놓고도 안 입는 옷도 있고 사놓고도 그 다음날 실증 나서 못하는 게 더 많아. 그치? 그는 기준 마음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 왕래하고 조상바람 그만 놓고 그 원정 다 풀고 가자. 다 들켜서 재미가 없다, 그지? 응? 이때까지 잘 놀았는데, 응? 신이라 하니까 더 좋았고, 그 착각하고 살았는데, 기주가 좀 돈만 있었으면 우리가 다 했을 건데, 아쉽다. 그런 마음이지, 너? 이제 그만하고, 빨리 내려앉아. 내려앉아. 가자. 여자가 눈 뜨고 내려놔. 후. 후. 됐다. 좀 이따가 테마하게. 여선아, 앞을 보고 절 세 번 해라. 자, 오늘날에 이렇게 이시가정 강치명당 다 조상님도 모셔서 해원하고 해탈하고 극락갈자 극락가고 시황갈자 시황가고 벌이 있는 조상들 다 닦아서 약사고를 풀어드리고 선왕의 매인 조상 선왕고를 풀으시고 산신고의 매였거든 산신고를 풀으시고 칠순고의 매였거든 칠순고를 풀으셔. 다 극락하고 시황 가시고 우리 이시가든 강시명당 이정성을 드리고 임신생의 날 우리 강시기주 이정성 드리고 난 후에는 첫째는 건강하고 아이하고 살 수 있는 길로 밝고 명랑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정성이었다. 예. 이렇게 조사님도 왔다 간 자리에 어째 애곤액살이 없겠느냐. 천살지살 애곤액살 산에 올라 산소살 들러내려 지신살 후원득표 병고살이고 나라관청 관주살이다. 직업으로 다 놀든 따라들던 살이고 철물맞으게 놀던 살 금전손재 실물에 재채을 넣던 살 인수인간에 상충을 넣던 살 원진살 다 걷어가고 부모자식간에 자궁안에 놀던 살 삼신 끝에 놀던 살 다 낱낱이 걷어갈 때 윤실에 신장의 몰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이 가정 명당 살을 살수 걷어주고 우리 기주 몸 수준으로 딱 약간의 신가물 때문에 이리다 저러다 허주어신 갖고 놀고 조상의 가물들 썩어 들어갑시다. 이렇게 오늘날에 우리 이시가정 강시명당 하나만 이렇게 명사를 가고 복사를 가자 하니 우리 이게 다 심탄만 아니다.
강식 희주야, 니도 네 마음에 게으르다. 어? 뭔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하면 되는데 한숨부터 쉬고 오늘 할 일 내일 미루고 그래갖고 어떻게 다 도와주냐? 네 노력 없는데 굿한다고 뭐 해결되고 네 노력 없는데 신받는데 해결되고 네 노력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누가 물이라도 갖다 주냐 밥을 갖다 주냐 그래서 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네가 조금이라도 깨우치고 모든 건 신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 라는 걸 네가 깨우친다면 네가 열심히 살면 왔던 조상도 안심하고 돌아갈 것이고 네가 밤낮주에 열심히 살며 왔던 귀신도 간다. 그 끝에 네 노력하고 은과 양의 조화가 맞으면 신명에서 네를 길을 인도해서 밝게 빛나게 도와줄 것이고 근데 이곳 태고도 아, 나 그런 거 아니니까 아무 그거 없어. 네 원래대로 삶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살면 힘들겠지. 그것만 명심해라. 그리고 술은 100일 정도는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은데 네가 참을 수 있으면 그렇게 참고 정이 먹고 싶으면 그냥 조금만 네. 21일 동안은 무조건 먹지 마라. 네. 알았지? 네. 아, 두 개 그래야 정성 들인 만큼 덕을 보듯 대주가 사고가 안 나든 알았지? 뭔가 해놓고 그 다음 집을 도와주든 네 살 길을 열어주든 인도를 해준다. 하나 결정장애가 한참을 쳐다보노. 그래서 너가 첫째는 얘기는 명이고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건강 그 다음 터 너가 집을 팔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지. 어디 갈 데도 없지 지금. 그래서 건강 주고 이거는 복이야. 복을 열어서 동서남북 길문 열어 너희들 살 길을 열어준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넌 신랑하고 의논해서 차례차례 길 열고 살아. 그리고 네가 노력 많이 해라. 자꾸 정신 딴 데 팔지 말고. 이 시가정에서는 솔직히 네 며느리로 애기 엄마로 이쁘다 하시겠니 조상이? 다 화내신다. 이 시가정이 더러워서 이것도 안 맞는단다. 조상이 와도 어느 집이 제일 많이 오대? 너 친정이 오지. 네가 이래 살든 저래 살든 딸이니까. 근데 이 시가정에서는 네가 신랑한테 잘한 거 뭐 있노? 솔직히 지금부터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아까 그랬지. 아들한테 나중에 원망 듣지 말고. 두 개. 그걸 인간한테 자꾸 기대고 딴 데서 네가 찾으려고 하면 신이 노한다. 그래서 네 생활부터 바로 하고 마음가짐도 바로 해야 신에서 이쁘다 건강 주고 네 원하는 대로 이건 소원대로 도와준다. 알았느냐? 그렇게 도와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고 네. 오늘 이정성 끝에 이시가정 강심명단 맑게 닦아서 애곤에설 걷어주고 삼재팔랑 걷어주고 네. 우리 대주 동서남북 다녀도 사고 안 나게 길 열어서 우리 기주 건강하게 도와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겠다. 어떠신 것 같아요? 본인은 현재까지도 신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아니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없고 앞으로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한복 잡고 했을 때 네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엄마, 아빠 잘 보내드리자라는 생각으로 하자고 하셨잖아요. 그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네, 눈물이 나고 그냥 그러고 싶은 느낌이 났어요. 굉장히 할 때는 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후련해요. 후련하고 되게 뭔가 되게 가벼워진 느낌? 그리고 항상 이제 답답했거든요? 근데 좀 내려간 느낌이에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실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거
한 사람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게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로 이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아들 키우면서 잘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신가물이 좀 있긴 하나 신의 벌이 많이 있는 집이고 조상이 자살을 하거나 타살같이 객사를 했던 조상이 너무 부모천 신이 앞을 섰기 때문에 신을 받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조상의 벌을 자꾸 닦아서 조상고를 풀어주는 게 우선이고 이제 엄마로서 중심을 좀 잡고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사주에는 본인이 워낙 가물이 있는 건 맞아요. 있어서 부모를 쳤다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갖고는 있지만 부모천 신이 이렇게 자살을 하거나 타살같이 가고 풀리지 않았는데 어떤 신이 와서 이 아이한테 통신이 될 것이며 이 아이가 감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조상을 좀 닦아드리고 본인도 바른 행실로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통적인 도리 뭐 이런 것도 맞춰서 살아가면 용기도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어디가 신굿을 한다 해도 신굿이 제대로 될 일 만무하고 차렸다 한들 불리기가 되게 힘든 아이입니다. 한 이걸 어느 정도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공을 닦으면서 알아가야 첫째는 본인이 건강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 다음에 신도 이 아이를 도와서 무당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시겠지만 지금 신명은 다 돌아앉아 계신 거예요. 신벌이 내려오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고 시댁 쪽으로는 병마로 이렇게 가시는 벌이 내려온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조상을 조금 풀고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첫째는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아이 때문이라도 엄마로서의 역할을 조금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신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가물들은 다 조금씩 타고 나서 보통 예감이나 꿈이나 이런 걸로 촉으로 주시는데 그런 끼가 있다 해서 다 무당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끼만 조금만 있으면 다 신을 받아야 된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될지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조금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